이번 영상에서는 아마도 다음 주 김덕윤의 회상 장면을 통해 등장할 그리운 인물 김두식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이미 메인 예고편을 통해 북에서 작전을 실행 중인 김두식의 모습을 볼수 있었기 때문에 이어질 18회에서 20회 사이 어딘가 분명 등장하게 될 장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의 차들을 통해서도 김두식에게 잔뜩 화가 나 있는 김덕윤인 것을 볼수 있었는데, 과연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먼저 해당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거의 원작과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드라마 내용 이기 때문에 원작 웹툰 속 상황을 살펴봐야 하는데, 때문에 미리 내용을 알고 싶지 않으신 분들께는 스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 시청에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김덕윤이 김두식을 알고 있고 그에게 가진 감정이 예사롭지 않다는 부분에서부터 원작의 내용과 같이 북한에서 이미 만난 두 사람이라는 걸알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원작의 내용과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아 보이죠. 북한에서 작전을 진행한 김두식, 김덕윤과의 과거가 있는 김두식, 이후 모습을 보이지 않는 김두식,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원작 웹툰 속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일단 김두식의 가족을 가지고 협박을 한 민용준 때문에 마지막 임무로 북한에 넘어간 두식이었는데요. 아마도 드라마에서 볼수 있었던 미형과 봉석이를 지키고 난 이후 순순히 요원들에게 잡힌 김두식이 그대로 민용준에게 끌려가 해당 협박을 당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곧장 마지막 임무를 위해 북한으로 날아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해당 상황은 민용준과 북한 측이 짜고 만들어둔 함정이었고, 그 상황에서 김두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김덕윤과 똘마니 능력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렇게 북한 능력자들과 싸우게 되며 결국 붙잡힌 김두식의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이후 무빙의 마지막 상황을 보면 눈 위에 찍힌 하나의 발자국을 볼 수 있는데, 때문에 사슬에 묶여있던 발을 자르고 북에서 탈출한 김두식이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이런 원작 속 상황들이 드라마에서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면 김덕윤이 두식에게 이처럼 화가 난 이유가 아마도 북측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놓고 결국 사라져버린 김두식의 상황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드라마에서도 해당 전개로 이어진다면 이들의 다음 시리즈인 브릿지가 정말 제작될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브릿지에서 이후 김두식의 상황이 많이 등장하기도 하기 때문에 만약 원작과 같은 마지막이 될 김두식이라면 후속작 브릿지까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 북한으로 날아간 두식의 상황을 보면 기다리고 있던 김덕윤과 나머지 능력자들과 만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결국 이들에게 패할 두식이 예상되지만 그래도 한국 능력자들 중 최강으로 꼽히는 능력자 두식이기 때문에 아주 흥미로운 전투 장면이 될것 같아 보이죠. 해당 장면에서 정준하와 박찬일도 볼수 있지 않을까 기대되고, 만약 북한 녀석들이 타고 있던 차 트렁크 속 인물이 북측 다른 능력자가 맞다면 그 녀석의 정체도 해당 과거 전투 상황을 통해 미리 알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더욱 기대되는 장면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예상되는 가운데도 여전히 원작과 다른 결말을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이 남아있기도 한데요. 무빙 이후 정말 브릿지가 제작된다면 전혀 상관없고 오히려 더 좋겠지만, 만약 무빙 이후 후속작 제작이 없는 상황이라면 딱한 명의 안타까운 결말을 가진 인물이 되는 두식이라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죠.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후속작 제작 일정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결말 역시 원작과 같은 결말로 만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역시나 대성공을 이룬 무빙이기 때문에 힘을 받아 다음 시리즈인 브릿지 제작에 힘을 쏟지 않을까, 애청자로서 바램을 담은 기대를 해보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이어질 다음 18, 19, 20화를 통해 시청하게 될 두식의 과거 상황은 이어질 다음 시리즈 상황까지에도 영향을 미칠 전개가 될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상황들이 있었을지, 김덕윤과는 어떤 만남이 됐었을지, 이러저러한 많은 부분들을 기대하며 함께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지막이 예상되시나요? 과연 김두식의 결말은 원작 속 내용과 같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어떤 마지막을 기대하시나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